자, 삼각형의 넓이. 너무 놀라지 마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 막 으악 이럴 거. 아. 자, 아까 했던 거 잠깐 연습 좀 할게.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8하지만 문자 쓸게. 자,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이거? 길을 A코사인 세타. 자, 이 각을 가지고 이 두 변을 만들려면 사인, 코사인, 아. 탄젠트 중에 어느 게 만들어져? 사인 세타는 A분의 궁금한 것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여기는? A사인 세타. 저기 있는 밑에는 A 코사인 세타.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인 법칙이 A 대 B 대 C는 뭐랬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인데, 자, 보통 교과서에는 얘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이렇게 소개하고요. 여기다 ER 붙이는 게 아니라, 알겠지? 네.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자, A는 어떻게 된다고? A는 ER 사인 A. 네. 오케이? 사인 A는 어떻게 된다고요? ER분의 A 이렇게. 지금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하나 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삼각형의 내접원이 등장할 때마다 늘 써왔던 문제가 있어요. 풀이 방식. 삼각형의 내접원. 내접원 알죠? 내접원. 자, 이 길이가 만약에 A고,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라고 할 때. 네.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게 다 R이죠? 네. 다 R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기억나? 잘라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AR 이렇게 되죠? 이 넓이, 이 넓이. 네. 이 넓이는 2분의 1 BR 이렇게 되죠, 이거. 어디 넓이요? 밑변이 B고 높이가 R이니까. 삼각형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로 쪼개졌잖아. 네.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CR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나오는 거. 근데 원래 여기랑 여기랑 생각 같았죠, 모양이. 이렇게. 어디 말하는 거야? 아닌가? 아, 여기랑 여기랑 같구나. 이거랑 이거랑 같지.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근데 쪼개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쪼갰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그럼 2분의 AR이 저거 세타만 하나예요? 요 삼각형. 밑변이 A고 높이가 R이잖아. 밑변이 B고 높이가 R. 아, 삼각형 맞아. 2분의 B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다고. 네, 맞아요.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봐야 돼.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전통적으로 2분의 1 밑변 높이죠? 네. 방금 알아들었어? 네. 2분의 1 밑변 높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가장 기본이 2분의 1 AH죠. 이 높이 H라고 놓으면. 그지? 네. 어떻게? 2분의 1 AH. 잘 봐. 밑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구해왔죠? 아, 초등학교 안 나왔어? 분위기 왜 이래? 아, 초등학교 가본 적 없어? 2분의 1 AH 기억나죠? 네. 자, 두 번째. 이거는 H를 줄 때지. 네. 잘 생각해봐. 밑변하고 높이를 줄 때 쓰는 공식이지. 우리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럼 뭘 주냐?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길이 줄 때. 아, 그러면 할 수 있죠. 이 각하고 이 길이 줄 때. 그럼 좀 전에 방금 봤잖아. 여기 봐요. 자, 눈 크게 뜨고 봐야지. 지금 왼쪽에 좌측에 보이는 직각삼각형 보여요? 네. H를 주지 않고요. 각 B와 변 C를 줬단 말이야. 그럼 H는 C sin B지. 그렇죠. 방금 했잖아, 방금. 네, C sin B. H는 C sin B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C sin B를 넣어줄 거야.
아니면 자 요가 가고 요거 줬어요. 그러면 H는 B sin CG. 뭐 이쪽 뭐, 삼각형에서 뭘 하고 뭘 줬다고요? B하고 C 각 C를 줬다고요? 한 번에 안 될 줄 알았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못 들어서 제가 잠깐 딴 생각을. 드라마 생각했니? 아니에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지. 네. 휴식아. 휴식아. 잘 봐. 여기가 C고 여기가 B지. 네. 이때 말이야. 이때 이 높이를 어떻게 쓸 거냐고 높이를. 이때는 이 길이를 C sin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C sin B. 너무요, 너무. 자, 여기서 이 길이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이 각에다 또 사인 이거분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야? B sin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 맞아요. 아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뒤집은 거 아니야? 그냥.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밑에는 B cos C. 아니 아까 여섯 가지 내가 다 보여줬는데도 안 돼? 다시 해? 아니요. 안 되면 다시 해줄게. 안 되면 다시 해줄게. 다시. 자, 일로 와봐. 요 H는 그러면 H는 이쪽 삼각형에서 뭐라고? H. 어, 요 H는. C sin B. C sin B. C sin B. 이 좀 가지. 요쪽 삼각형에서 뭐가 돼 H는? B sin C. B sin C 이렇게 되겠지. B sin C. 네. 그래서 H에다가 B sin C를 넣어주자고. 뭐 C sin B 넣어도 돼. 그러면은 요 삼각형을 보고 해보면은 2분의 1 A하고 뭐가 돼요? sin B는 C분의 H니까 H가 C sin B라서 AC sin B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이거 말고 AB sin C 해도 되겠지. 이쪽으로 볼 거냐 이쪽으로 볼 거냐 그지? 네네네. 지금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이 그림에서 sin B는 C분의 H로 쓴 거 아니야. 그래서 H는 C가 올라가서 C sin B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알겠어? 네. 어허, 이거 지금 큰일이네. 이게 안 되면 어떡해. 자, 다음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AC는 변이고 B는 각이지. 근데 주어진 게 어떻게 주어졌을 때 쓰는 거냐면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6인데 이게 45도야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 두 변과 한 각이 아니라 두 변과 사이각 이렇게 외워야 돼. 두 변과 사이각. 두 변과 이 각을 준다고? 아니 이 각을 준다고? 아니 두 변과 사이각. 끼인각이라고도 하지 그렇지. 끼인각. 그때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 8, 6, 사인 45도 이렇게 한다고.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이거라도 외우면 돼. 2분의 1, 두 변, 그리고 두 변의 사이각, 끼인각의 사인각. 사인각.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변, 여기 변, 여긴 각이지. 네. 아까 우리 사인 B는 뭐와 같다 그랬죠? 2R분의 B와 같다 그랬죠? 네. 또 A는 뭐와 같다 그랬죠? ER sin A와 같다 그랬죠? 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봐봐. 여기 변 각이니까 3번하고 4번이 동시에 나올 텐데 이거를 각으로 고칠 수도 있고 이걸 변으로 고칠 수도 있지. 앞에 A는 이렇게 고칠 수 있고 네. 중간에 C도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지. 그리고 sin B는 그냥 냅둬. 그러면 전부 sin 이렇게 나올 것이고 네네. 앞에 AC를 가만히 두고 sin B를 이렇게 고쳐. 네. 그러면은 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을 large R이라고 할 때 sin B분의 B가 2R이잖아. 네. 이거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sin B가 2R분의 B라서 여기다가 2R분의 B를 넣어줘요. 그럼 공식이 이렇게 또 하나 나와. 4R분의 ABC. 이거 이해돼? 네. 자, 이 공식을 이해했다면 요 사인 B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2R분의 B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자, 얘는 언제 쓰는 공식이라고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주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줄 때.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야.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간혹 나오니까. 4R분의 ABC. ABC가 뭐라고요? 변. 그 분모에는 4 외접원의 반지름. 그럼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AC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A는 어떻게 돼? A는 2R 사인 A가 되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A에다가 요거 2R 사인 A. 그럼 마찬가지 C는 뭐가 돼? C는 2R 사인 C 이렇게 되겠지. 그걸 다 집어넣어버리면 써놨구나. 2R 사인 C. A와 C를 요걸로 다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그럼 이 공식은 언제 쓰느냐? 정말 잘 안 나오는 공식이긴 한데 외접원의 반지름 역시 주고요. 각 세 개를 다 주었을 때. 근데 요 각 세 개가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다 구할 수 있을 때. 아니면 뭐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뭐 상큼수 표를 주고 찾아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이거 사실. 너무 좀 어거지스럽지 않니 공식이? 네. 억지스럽지 좀. 그래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등장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근데 외우고는 있어야 돼. 4.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순서가 여기서 AH 변형한 거지. 네. 그다음에 A 요 사인 B로 섬된 게 요거고 AC 섬된 게 요거지. 여기서 3번하고 4번으로 갈 때는 사인 법칙을 썼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접원을 그려 가지고 아까 했던 얘기야.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로 했을 때 이 삼각형을 어떻게 쪼갠다고? 마치 이게 케이크라고 한번 상상해봐. 케이크, 먹는 케이크. 여기서 칼로 꼭지점 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3등분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를 다 이용해서 하면 넓이는 RP 이렇게 나왔죠. 근데 RP가 뭐냐면 자, 봐봐. 2분의 1 AR 기억나요? 이게 뭔지? 요거 요거 요 넓이 요 넓이 근데 요 옆에 넓이는 뭐야? 2분의 1 BR 왼쪽 위는 2분의 1 CR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2분의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네. 그거는 RP라고 쓰는 거야. RP 2분의 A 그렇지. 자, P가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했으니까 왠지 3으로 나누고 싶지 않아? 네. 조심해. 2로 나눠야 돼. 2.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해서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할 때 넓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RP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저 다섯 번째 공식은 언제 쓴다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그때 저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 있는 공식들은 넓이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안 나와. 너무 노골적이잖아.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못 알아내겠어.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일 때 라는 조건을 줬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란 말이지. 됐어요? 이거 좀 잘 기억해놔. 네. 자, 그리고 이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말은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문제에서 넓이 구해봐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잘. 4번이 반지름이랑 세면의 길이 알면은 세면의 길이 세 각. 근데 3번하고 5번은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내접원의 반지름, 이건 외접원의 반지름. 밖에 치치는 큰 원 이걸 줄 거냐, 안에 있는 원 이걸 줄 거냐, 그거 다 다르지. 외접원, 내접원. 됐죠? P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뭐로 나누지 말라고? 3으로 나누지 말라고. 뭐로 나누지 말라고? 3으로. 자, 또 이런 공식이 있어요. P는 저 위에 거랑 같아요. 쟤는 유도 또는 증명하기가 조금 귀찮고 힘드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루트 안에 뭐더라 했니? P. P가 뭐야 이거? 그 다음에 P-A, P-B, P-C 이렇게 이런 공식도 있어. 요 놈은요 심지어 이름도 있어. 이름 헤론의 공식이라 그래. 헤론? 들어본 적 있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 너네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 이 공식을 써본 적도 있어. 까먹은 거지.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이번에는? 아, 방금 선생님 얘기했는데 얘는 유도 과정 증명 생략한다고. 여기서 온 게 아니라.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 얘가 6, 얘가 8, 얘가 10이야. 그럼 P가 얼마예요? P가... 다 더해서 뭐로 나누라고? 24니까 24니까 27이네. 아 이것들 진짜 10이 됐어? 네. 그 넓이는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3변만 줬을 때 3변만 네. 근데 딱 깔끔하게 정수로 줬을 때 많이 쓰여 이거는 실제로 네. 루트 하고요 12 하고요 4 하고요 2 하고요 6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 이거 3변만 하면 될 수 있는 거구나. 3변만 할 때 그냥. 그런데 또 이거 계산하고 안 줬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2력 얼마냐? 2력 12. 이것도 12. 12 나가지? 네. 2하면 24. 24.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네. 됐어? 자 그런데 봐봐. 요 삼각형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잘 보면 6, 8, 10 뭐 떠오르는 거 없니? 6, 8, 10이 이거잖아. 그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요 밑변이 8이고 높이가 6이니까 넓이 얼마야? 이거 보고 하면 맞잖아 24,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등을 있죠 지금. 외우기네요, 외우기. 이거 다 암기를 했잖아 오늘. 자 이제 두 개 남았어, 두 개. 자 삼각형에서 BC가 8이고 CA가 12일 때 이거 뭐라 그랬죠 소문자로? A. A. 요거는? B. 어? A, B, C네? 그지? 그럼 아까 2번 공식 써야지. 기억나? 아! 네. 각 사이. 2분의 1, A, B, sin C. 아. A, B,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하고 A가 얼마예요? 8. B가 얼마예요? 12. 그 다음에 sin C. sin 6분의 5파이가 얼마야? 네, 이거죠. 150도예요, 150도. 아,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아니. A, 이거 사이, 두 변 주고 사이 낀가 구하는.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여기가 A고, 얘가 B니까, 얘가 C가 되지, 그지? 아. 여기가 A면 얘가 A잖아. 얘가 B면 얘가 B잖아. 오케이, 오케이. 응. 야, 사인 150도 얼마야? 탁 안 나오지?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 마이너스 30도. 뭐?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100%야, 100%. 네. 150도가 셋 중에 여기잖아. 네. 그 사인은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2분의 1이지. 그럼요. 이렇게 어렵게 아닌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한 게 지금 한 일주일, 아, 일주일, 뭐야, 2주 됐구만. 근데 안 하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을까? 자,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해서 얼마죠? 4분의 1. 4분의 1하고 8에서 얼마죠? 2. 2하고 12에서? 24. 오케이. 자, 다음 문제요. AB가, 이거 그림 줬어. 얼마나 친절해. 그림 주면 참 고마운 거야. 대신 어려울 걸 아마. AB가 6이래. BC가 4래. 그리고 요 각을 2등분해서 이렇게 연결했대. 각 B가 3분의 파이면 몇 도요? 60도. 그리고 30도? 이게 30도죠? 그 다음에 C에 관한 좀 뒤라 할 때. BD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냐. BD의 길이가 얼마냐. 각 B의 이등분선이 C, 아, 이거. 네. 이걸 이렇게 이등분했대. 뭔가 이등분 삼각형 같이 생기긴 했다. 저기 그 네모. 여기 몇 도? 30도. 여기도 몇 도? 30도. 여기는 A, 여기는 C. 이때 BD의 길이를 구하라. 됐어요. 이제 BD, 요 길이. 약간 AC의 길이가 5인가? 이것도 뭐 내리자. 내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도형이 참 어려운 게 아니네. 여러분들 중학교 넓이. 2학년 때도 마찬가지 느낌이 있을 거야. 그지? 뭐, 근데 이거 넓이 구한 거죠?
몰라. 이게 다야 그냥. 그냥 문제가 이렇게 등장해. 근데 우리가 지금 넓이를 배우고 풀었으니까 넓이를 쓰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뭐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푸냐. 봐봐.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지.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이 넓이를 S2라고 해볼게. 그러면 S는 S1 플러스 S2죠. 네. S가 뭐예요? 전체 넓이. 전체 넓이 써볼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사이각 60도. 자, S1 써볼까? S1? 이 길이 이 길이 사이각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 빨간색 길이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x 놓고 하면 되지. 그거 구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어떻게 쓰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더하기 s2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자, 그러면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 분모 2 보여요? 네. 이거는 4랑 약분되겠죠? 네. 루트 3만 남죠? 6루트 3. 그래, 6루트 3은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여기도 2 있죠? 네. 그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2분의 3x 더하기 역시 2분의 1이니까 요거 2하고 x 4 없어지면 x. 오케이, x 2분의 3x 플러스 x면 얼마니? 2분의 5x. 2분의 5x. 지금 문제가 x 구하는 거 아니야. 네. 끝났잖아. 따라서 x는 5분의 12 루트 3 하면 되지. 왜 이래요? 너무 싫다. 됐습니까? 뭐 보조선 긋는 거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하면 전체 넓이니까 각도도 다 나왔고 길이 알고 요거 문자 x 놓고 풀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쉽지가 않다는 거고 이 문제는 사실 잘 나오는 시험 문제이긴 하니까 좀 기억을 따로 해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이 도형 유형 정말 수도 없이 많잖아. 그지? 자, 3번. 이게 자, A가 5고 B가 8이고 넓이가 10루트 3일 때 C의 값을 구하라. 뭘로 풀까요? 한번 대충 그려볼까 해보자. 자, 여기 A, B, C. A가 얼마라고? 5. B가 얼마라고? 8. 할 수 있겠다. 근데 각을 X로 넘어서. 자, 각 C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 10루트 3. 얘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아, 각이 아니구나. 참, 각이 아니구나. 변이구나.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뭘로 써야 될까? 쌤, 근데 각을 범위를 줬어요. 각.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공식 어땠어요? 2분의 1, 5, 8, 사인 C. 이거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해돼?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10루트 3은 2, 5, 8이 얼마예요? 20이죠? 네. 그리고 사인 C죠? 되게 입체적인 문제, 이거는. 입체적인 문제야. 네. 20 나눠주니까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C가 몇 도? 60도. 60도. 근데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 네. 변 구하는 거야, 변. 네. 이제 구하는 거. 이제 구하는 거야, 이제. 이거 됐고. 여기다 뭐로 써놓고 60도 써놓고 이제 얘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제 2법칙. 그러네. 돌아가는 거 이렇게. C제곱은 뭐예요? B제 8제곱. 25 더하기 64 마이너스 2 5 8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거 없애버리고 5 8 25하고 64하고 더하면 89. 89에서 40 빼면 89. 49. 따라서 C는 7. 7이네. 우와. 됐습니까? 네. 이제 오늘 배우는 게 어떤 성격인지 좀 감이 오지? 네. 쉽지가 않아, 여기가. 여기 좀 어려워. 쌤, 이거 그거예요. 세면을 줬잖아요. 세면의 길이를 줬고요. 뭘 구하래요?
네저번은 원의 넓이. 네저번의 넓이를 구하래. 자, 7, 8, 5. 그 다음에 여기 네저번은 원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맞죠? 자, 얘는 아까 배웠던 5번인가? 번호는 생각 안 나는데. 네저번 공식이 5번하고 6번을 같이 써야 돼. 이 넓이는 두 가지를 써야 돼, 두 가지. 그러니까 유형이 다 있는 거야, 문제마다. 먼저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얼마? 20. 20이죠? 네. 2로 나누면? 10. 첫 번째 헤론의 공식으로 가요. 헤론의 공식. 10. 3. 10 빼기 7. 3. 10 빼기 5. 5. 10 빼기 8. 2. 그럼 얼마예요 이게? 넓이. 10 루트 3이죠? 10 나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RP 했던 거 기억나? RP? 네. RP. 발음 잘해? 시발. 발음 잘하라니까. 10R. 10R. 따라서 반지름 얼마? 루트 3. 특이하죠? 아, 뭐 구하는 거야? 반지름 구하는 거 아니야? 아, 넓이 구하는 거구나, 넓이. 자, 그럼 답은 3파이죠, 3파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 공식 있잖아, 그지? 네. 여기 하나 다 외워야 된다니까? 다 7번이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예전부터 도형의 방정식 할 때 했던 공식 있지? 하나 원점으로 옮겨놓고 AD-BC의 절대값을 아, 네. 그것까지 추가하면 총 7개가 돼. 좌표로 나오는 삼각형. 7개 다 외워야 돼요. 네. 자, 이번엔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아까 삼각형이었죠? 아까 삼각형 넓이고. 자, 평행사변형이 별거 없어. 반쪽 자르면 삼각형. 삼각형 두 개 넓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각을 줄 경우에 반짝 자르면은 2분의 1 요거 요거 곱하기 사인 요거잖아. 네네. 근데 두 개니까 다시 2를 곱할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AB 사인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행사변 ABC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두 배다. 따라서 2분의 1 A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B 여기다 다시 2를 곱해가지고 그죠? 그냥 AB, BC, 사인 B. 결국 그냥 만약에 이제 이게 5, 이게 7, 이게 뭐 세타, 그럼 이게 넓이 얼마야 하면은 35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2분의 1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여기 반뚝 자르면 2분의 1이 붙었을 테니까. 됐습니까? AC 사인 B예요, 그냥 AC 사인 B. 근데 여기 들어가는 문자가 다 다르다. AB 사인 C, 뭐 BC 사인 A 뭐 이런 식으로. 자, 사각형의 넓이. 이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나왔을 때,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주고, 요각을 줬을 때, 이거 중학교 2학년 책인가 나와. 대각선의 길이를 주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줬을 때. 자, 잘 보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요 길이 알고 있지? 대각선의 길이. 쟤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자. 잘 보라겠어요? 평행해요? 네. 너무.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알 수 있죠, 이 길이. 네. 준대에서 문제에서. 그럼 얘하고 평행한 것도 그어봐, 이렇게. 잘 봐. 그러면 요 세 개 길이 다 똑같죠? 네. 빨간 건 다 똑같죠? 네. 노란 건 다 똑같죠? 네. 노란 걸 A라고 하면 이것도 A지. 네. 빨간 거를 얘를 B라고 하면 이것도 B지. 네. 그 다음에 요 각은 요 각이랑 같지. 네. 그럼 요 안에 거 지워버리면 요거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거 넓이 2분, 아니죠. AB 사인 세타지. 네. 근데 요거 두 개 같고, 요거 두 개 같고, 요거 두 개 같고, 요거 두 개 같지. 요거 두 개 갖고. 네네. 맞아요. 그 요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이겠네. 네. 그래서 다시 2분의 1이 또 붙어. 아.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2분의 1. 2분의 1. A. AB. sin 세타다. 2분의 1. AB. sin 세타다. 요가. 아, 소름돋아. 야, 그런데 이게 예각이 아니고 둔각이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해서 이거 뭔 말인지는 보면 알아.
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 B고 대각선의 이루는 각각의 세타인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C, 사인 세타. 그냥 이거 넓이 얼마야? 이 넓이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사인 3분의 2 파이 하면 되잖아. 사인 3분의 2 파이 얼마예요? 여기가 120도. 그러니까 사인 120도 하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지. 2분의 루트 3이지요. 이렇게 2분의 루트 3. 그래서 뭐야? 넓이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3 루트 2. 2번 잘 보세요. 사각형의 넓이 과래죠? 네. 6, 3, 여기 몇 도? 몇 도? 60도. 8, 7. 이게 사각형의 넓이 과래. 근데 여기 지금 그림에 없지만 코사인 D를 줬어. 오, 코사인 D. 코사인 D. AB는 6, BC는 8, CD는 7. 그림에 다 나온 거 말고 여기 지금 문제 하나 조건 또 있다.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 7분의 1이래. 쪽이에요, 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6, 60도, 8, 8 7. 쪽에서 이 넓이 먼저 구하자. 그리고 48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얼마? 2분의 1. 2분의 루트 3. 아, 저 소리. 2분의 루트 3이면 4분의 루트 3 보이죠? 이거 8 약분하면 결국 얼마예요? 3루트이죠. 3루트 3이죠. 어우, 내 뭔 소리 하고 있니? 아, 잠깐만, 미안, 미안. 11루트 3. 11루트 3. 12죠. 11루트 3. 쏘리. 11루트 3. 얘가 문제야, 얘가. 아니요, 선생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된다고? 되지, 또 왜 문제가 되지? 이 각이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래. 그렇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잖아요. 아, 왜 그래 갑자기 또. 다른 얘기. 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삼각함수고 지금 우리 하는 건 삼각비야. 오케이. 자, 이제 요거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지? 어떻게 그래? 어떻게 찾지? 지금 요거 넓이 구해야 되죠? 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 어떤 거? 저 가운데. 그렇지, 이 길이 찾는 거 먼저. 네. 이 길이 얼마예요? 아니, 이거는 코사인 제2 법칙. 10, 10, 그리고 90도일 때가 10이지. 코사인 제2 법칙 찾는 거야. 이 길이를 x로 놓으면 x 제곱은 36, 64, 마이너스 2, 6, 8,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약분 되고. 아, 코사인 얼마고? 100 마이너스 48. 52. 그럼 x 얼마야 이거? 어? 별로 안 이쁜데? 루트 50이 나오니까. 근데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거든? 2 루트 13이에요 저거. 아, 그래서 안 중요해. 아, 예. 안 중요해. 미안해, 안 중요해. 맞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할까? 요거 이제. 자, 여기서 코사인 어떻게 다시 써요? 52는 49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4x 7분의 1이 바로 나오면 되는데, 그지? 2x 아까 왜 얘기 안 했어, 너? 그러네, 코사인이네 공식이. 어쩐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0인가요? 네. x 얼마나? 3이랑 1이요. 3, 이거 3. 됐죠? 네. 그러면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이게 아까 그거 쓰는 거야 이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얼마니? 2분의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여기 7분의 4루트 3이잖아 약분. 됐죠? 네. 그래서 6루트 3. 아까 이거 얼마였어? 11루트 3이었죠? 네. 이건 얼마고? 6루트 3이고. 그래서 더하면 얼마? 3번. 18루트 3. 맞지? 3번.